네, 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지금 아웃사이더 플레이를 중인데요. 기존에 지금 약간 그냥 제가 키우고 싶은 대로 막 키웠던 그 휘인드 도는 트릭스터에서 지금은 이제 샷건 트릭스터로 완전히 트리를 바꿨어요. 지금 월드 레벨은 6이고요. 한번 플레이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사람들이 자주 노가다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강 건너편에 도달하시오. 여기 많이 해요. 왜냐면 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월드 레벨을 올리기 좋아서 노가다 지역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가 네 개가 있어요. 세 개. 상자 까고 템도 얻을 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좀 트릭스터 스킬을 제가 이거 느린 함정을 썼었는데 이게 좋긴 한데 데미지 샷건은 이제 데미지 쪽으로 좀 치중해야 되는 거라 좀 위험 요소가 따라요. 되게 잘 갖춰야 돼요 그 스킬을. 근데 제가 지금 스킬을 다못 갖춰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발전 중이고요. 베라토르 나이프랑 뒤틀린 탄환으로 데미지 업을 시킨 상태에서 적을 제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어도 많이 높아진 편이고, PA 흡수 옵션이 붙어가지고 방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스케일 때문에 적당히 샷건도 레벨, 그러니까 데미지 업이 된 부분이 있고요. 스킬은 지금 이런 트리로 타고 진행이 왔고, 흡수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좀 템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갖춰지는 경우에 이걸 빼고 여기 Y적 화력 여기랑 아웃라이더 집행대야 이두개 업을 여기다 박을까 합니다. 피만 제대로 빨면 이거 두개 빨면 무기 피해 70%가 늘거든요. 이동하고 난 다음에 나이프 깔고 하면 70%가 늘어요.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이거 두 개. 아무튼 지금 여기 마지막 스킬도 넣지 못한 상태고 29레벨이에요 아직. 그래서 지금 아이템 세팅도 안된 상황입니다 이제. 템을 열심히 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문제가 샷건을 쓰면 총알이 너무 빨리 달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권총을 씁니다. 잡놈들한테. 걸고 싸우는 게 나름 쏠쏠해요. 샷건에서 총알 그
이상일 때, 탄창이 30% 이상일, 아니, 보다 적을 때 적을 잡으면, 적을 잡으면, 충전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데미지는 확실히 좋아졌죠. 3000이 넘게 들어가니까요. 예. 만 데미지도 나와요. 예. 경화. 이것도 괜찮은 옵션이긴 한데. 돌격 소총은 지금 안 쓰는지라 없애버릴 겁니다. 아무튼 이제 월드 등급이 오르면서 템 구하기도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예. 아웃라이더, we're almost back to your camp. Copy. How's Jane doing? She's barely hanging on. I'm doing what I can, but she'll make it. She has to. (7000) 뭐 데미지는 라이프 깔고 하면 데미지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탄창이 근데 조금 탄창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바커를 써줘야 돼요. 좀. 각자 스타일에 맞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저는 월드는 그 7로 올랐네요. 애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죠. 아, 터졌나 보네, 뭐가. 보스. 다시 찍어요. 보스 킬. 네,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에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에픽템이 예, 나옵니다. 예. 많이들 여기서 월드 등급 노가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탄탄총 같은데? 아, 아니네. 돌격소총이네요, 또. 에이디에이스 사용 중에 적을 처치하면 10초 동안 5100 방어 포인트. 이거는 이제 옵션으로 그 분해해 가지고 제가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방어도 생각보다 필요한 직업이라 얘가. 예, 이렇게 예, 간단하게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예. 딱히 뭐 어려운 거는 맨 마지막 보스 정도인데, 보스는 월드 등급이 제가 지금 6이어도 가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이 정도 수준이라 노가다 하기는, 많이들 여기서 노가다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구간은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보스가 아니면 조금 힘들긴 하죠. 아, 방금 전에 걔네들은 좀 이제 딸피라 뭐 괜찮긴 한데. 일단 얘네들 좀 힘들어요. 날씨 익숙하면 힘든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접근만 제대로 하면. 이 워낙 출중해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무기가 바뀌어버리면 곧 때린다는 거예요. 네? 총으로 바꿔서 싸워야 돼요. 아직 제 이렇게 장비 세팅이 잘 안 돼서, 예, 그건 좀 아쉬운 점이죠. 지금 권총은 무제한 탄환이니까 마음껏. 권총 데미지가 좀 좋은 게 있어야 됩니다. 네, 탄부족에 시달릴 수가 있어가지고. 하나 깔고
아, 정해. 단숨을 잡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쉽게 진행해 온 것 같죠? 예. Looks like some old reports. 상자는 먹어주는 센스. There's a lot of trucks in here. They all look the same. I hid the briefcase under the truck's driver's side door. Just search them all. 이번에는 별로 예, 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전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그 플레이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그 화력을 순식간에 쏟아부어가지고 빠르게 킬할 수 있는 그러한 플레이 스타일이라, 같은 트릭스터여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스킬 조합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좀 더 장비랑 스킬을 잘 갖춘 다음에 이거 이제 제대로 된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